왜 또 긴급이야 또? 네? 아 부침성이 좋아요. 지금 같이 일하시는 이제 팀장님이신데 아, 먼저 와 계신 거구나. 이제 다른데 도우시다가 이제 일로 오시고 저는 이제 그 세정차 끌고 이제 현장으로 온 거죠. 잘 지냈어요 팀장님? 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아유, 네. 아유, 또 주말에 이렇게 또 막 쉬어가지고. 예. 아, 여기 카페 사장님. 맞습니다. 어, 업소는 이렇게 작은데, 아, 여기 막혔구나. 근데 저희, 저 카페가 회전율이 엄청 높은 그래. 카페여가지고. 아, 빨리 고쳐야 되겠네. 예. 하루 저렇게 공치면은. 그치. 진짜. 적자가 엄청나지. 어딘가요, 위치가? 여기서 네. 저희들이 보통. 네. 저희들이 네. 보통. 네. 어. 어, 한 3개월 전에도 3개월 전에? 예, 네. 그 저희들이 막혀갖고 네네네 어, 여기 물이 역류가 돼갖고 아, 이쪽이 네. 차고 이러거든요 아, 요쪽 하려고 네 우리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이게 네. 유분이 많이 나오고 커피 찌꺼기가 나오니까 관이 이게 좀 좁다 보니까 네네네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아, 어떤 걸로 막혔는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이제 현장 가서 파악을 하는 거죠 이제 어느 부위가 막혔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여기 혼자 써요? 네? 관 여기 혼자 써요? 여기 카페만 써요? 아, 예. 이걸 쓰면 우리가 밑에 가지관이 있거든요. 네네. 그쪽에 쓰면 우리 같이 합쳐져 가지고 전용으로 써서 예. 보다 이제 메인 배관으로 빠지죠. 아. 네. 아, 뭔데? 응? 뭐야? 여기 어디예요? 아. 뭐 주차장으로 연결되나 보다. 여기 청소하는 데가 있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거 그냥 기둥구만 알아요. 어, 맞네. 요거네, 요거. 바로. 아, 요, 아, 딱 보면 아는구나. 딱 보면 알아.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아는 거지. 아, 여기서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는구나. 와. 저거 위치를 잘 못 찾으세요, 대부분. 이게 그거를. 그거 또 찾는 것도 하나의 약간. 백과장님 딱 보면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많이 갔으니까 우와. 이제 보면 네, 어 그냥 어, 여기네 하고 하는데 네. 막 거리도 재고 뭐 하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문적인 어떤 그리고 아무나 네,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장을 보니까 한 배관을 갖고 저 옆에 카페가 두세 아, 개가 더 있어요. 가지 쓰는 거예요? 거기서 막 한 배관을 이제 가지관 써가지고 이제 그 네. 쓰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것도 있지만 생크림 뭐 이런 거 커피가루가 그게 이게 우리가 샷 내리면 그걸 버리잖아요. 그 버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래 찌꺼기가 이제 같이 그 하수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침전이 되겠다. 그럼 그게 마치 모래 쌓이듯이 그 관으로 쌓이는데 카페가 세네 개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그게 쌓이겠네. 어떻게 보면 금방 쌓이는 네. 거죠. 아니 근데 진짜 반장님 약간 전문가처럼 진짜 멋있네요. 이거 딱 와 네. 진짜 전문가처럼 우리 다 솔깃하게 듣고 있었어. 전문가처럼 그냥 전문가예요.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전문가예요. 배우 겸 전문가예요. 예.